여러분, 지금부터는 한번 그 스튜디오 디자인,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그 스튜디오 디자인은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이어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가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레이어처럼 여기에는 여러 발표자서부터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 그 메뉴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뉴인데요. 데스크탑 1이 지금 그 이 스튜디오의 메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메뉴에서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윈도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장면 완 설정에 가서 모니터를 길게 만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장면 완에 가서 모니터 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가상 모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여기 자유 비율로 이렇게 옆으로 늘린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유 비율에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또 이것을 이 안에서 이 모니터의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누르고 마우스 한번 누르고 휠을 돌려주면, 지금 여기 요 휠 돌려주는 거. 마우스 한번 누르고 휠을 돌려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한번 누르시고, 지금 이렇게 누르면 마크 나오죠. 누르시고 휠을 돌리면 이렇게 그 밴딩이 일어나고, 저 뒤로 들어가면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꺾어지면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레이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린다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를 움직이는 거죠. 거기다 마우스를 놓고 돌려보면,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바퀴 완전 돌아가면 거꾸로도 되겠죠. 거꾸로 나오는 3D 엔진을 입증하고, 다시 거기서 요거 XY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한번 누르고 휠을 돌리면 아까처럼 Z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가셔서 한번 누르시고 마크 됐죠. 누르고 휠을 돌리면 앞으로도 나오고, 또 저 뒤로 지금 쭉 가서 뒤에 레이어를 가면 이렇게 움직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나와서 쭉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제 앞으로, 여기서 움직여 제 앞으로도 지나가게 되죠. 3D 공간 안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즉 여기에 있는 것은 크기 XY로 키워주는 것도 되지만, 크기도 되지만 또 앞뒤로 휠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밴딩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배불뚝이도 좀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몰입감, 커브드 스크린 몰입감이고, 그리고 살짝 돌려놔서 갈 수 있다.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뒤로 가고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조금 더 앞으로 해서는 여기에서 레이어 2, 즉 여기 벽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면을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있냐면 벽면을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했는데 한번 이 벽면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즉 요거를 한번 클릭하고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하고 휠을 돌리면은 저것이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쭉 뒤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변했죠. 이 앞에 있는데 편의상 이 트랜스퍼런시, 여기 있는 알파를 100으로 보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완전히 지금 선택한 이미지만 나온 거죠. 이런 걸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를
Z방향, XY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XY로 움직이죠. XY로 움직이는 거에다가 스케일을 키우는 거, 키우고 줄이는 거에다가 마우스 움직이면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작아졌는데 쭉 커져서 이 그림 뒤에 다른 비디오가 있었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앞뒤로 보낼 때는 여기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서 돌리면 물론 여기 타입 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그 뒤로 돌리시면 지금 그 아 여기죠. 여기서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쏘리 제로로 쳐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 앞에 있는데 얘를 저 뒤로 쭉 보내시면 사람 뒤로 갔죠. 제일 앞에는 여기 있다가 쭉 들어가서 모니터 사람 그 다음에 더 뒤로 보내면은 작아져 보이죠. 카메라 뒤로 가니까 작아져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키워줄 수 있죠. 더 키워주고 또 다시 계속 뒤로 보내게 되면 뒤에 있던 그림 즉 그 배경화면 뒤로 간 것입니다. 뒤로 간 것이죠. 거기서 다시 배경화면 선택해서 이 배경화면을 다시 뒤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잡고서 뒤로 또 보내보면 아까 그림 뒤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벽면에서 벽이라고 한 월에서 지금 제가 이 칼라로 여기 있는 지금 칼라도 변할 수 있고 요 칼라도 변화시키고 알파,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변화되면서 뒤랑 합성이 됩니다. 여기서 살짝 좀 이렇게 효과가 되죠. 거기에서 앞에 부분의 색상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색상들이 그 슬라이드에 따라 변해서 분위기를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XYZ를 변화시키고 크기를 줄이면서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